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시예요. 오늘은 토론토시에서 백신 데이라는 날을 정해서 단 하루에 만명 이상을 백신 접종하는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 이벤트에 저희도 참여해서 백신을 맞기 위해 그 신기록 깨기 백신 데이에 참여하러 가고 있습니다. 스코샤뱅크 아레나라는 그런 큰 경기장인데요. 가까이 갈수록 음악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꼭 힙합 콘서트 입장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입장을 했습니다. LG 전광판에 크게 토론토 백신 데이라고 써놨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이미 사람들로 꽉차 있었고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가득, 경기장 가득 그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계속 흥겨운 팝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줘서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생음악으로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백신을 놔주는 사람들은 전부 자원봉사로 자원에서 온 의사와 간호사들이었고요. 자기 순서에 닿는 대로 배정이 되는데 저의 경우는 대형 병원의 전문의에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백신을 맞기 전에 먼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알러지가 있는지에 관한 그런 개인 정보들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증상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또 설명을 해줍니다. 백신을 다 맞은 후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나 하는 부작용 때문에 이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해준 시간에 확인을 받고 그렇게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단 하루의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를 굉장히 잘 짜놓고 봉사자들이 훈련이 잘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다잘 연결이 되더라고요.